사기 행각을 벌이자는 거냐고요. 서로 좋아할 일 없을 테니까. 예? 우린 서로가 서로를 무척 재수없어 하잖아요. 아니, 제가 사장님... 하여튼 어제 보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더라고요. 자기 처지가 어떤지, 어떤 남자가 잘 어울리는지. 혹시 나한테 나중에라도 혹심 품을 일 없으니까 당신 같은 여자가 적격이지. 아니, 그럼 나중에 내가 당신을 좋아하게 될 거라 그 얘기예요? 어머, 제대로 미주왕이네, 제대로 미주왕이야. 도대체 그 미주왕이 뭡니까? 궁금하면 지식청에 물어보세요. 사례할게요. 얼마면 돼요? 그렇게 살지 마세요, 사장님. 왜 남의 대사를 표절해? 아, 그리고 뭐든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모양인데 레스토랑을 통째로 넘긴다면 생각 한번 해보죠.